오늘은 저번 장에서 갑오징어가 좋은 게 나와서 명절 때 제철에 난 음식들은 사다가 놓고 명절 때 애들 오면 해주려고 갑오징어 통통한 걸 다섯 마리를 찾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한 마리를 오늘 갑오징어 숯불구이를 하는 거예요. 우리 친정어머니가 우리 어렸을 때 배가 나오는 이 갑오징어를 자주 숯불고기, 고추장하고 굴소스 좀 넣고 후추, 마늘 이렇게 와인도 조금 넣고 참기름 넣고 이렇게 만들어서 아주 맛있네요. 그 간장을 약간 찍어 먹으니까 하고 이제 돈가스 대신에 이제 그 치킨 치즈 가스를 만들려고 그래요. 오늘 음식은 저기 숯불고기를 그냥 팬에다가 굽는 거예요. 요새 이렇게 갑오징어가 엄청 비싸요. 갑오징어가 비싸가지고 웬만하면 사지도 못 샀는데 자식들 오면 해주려고 다섯 마리를 샀는데 그중에 이제 한 마리를 이렇게 갑오징어 우리 친정어머니가 자주 해주시던 갑오징어 불고기를 하는 거예요. 숯불구이인데 숯불 대신에 팬에다가 지금 하는 중이에요. 맛있겠죠? 아주 양념이 달콤하면서 향기가 나면서 아주 기가 막혀요. 이제 오늘은 이제 이거 하고 또 이제 닭가슴살 가지고 닭가슴살 가스를 치킨 가스를 할 거예요.